오늘 로즈 오뚜와 로즈 앱솔루트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 장미 송이를 따서 이 장미꽃잎 얘네들을 가지고 추출을 하는데 추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즈 오뚜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물을 가지고 추출하는 수증기 증류법입니다. 이 수증기 증류법은 아비세나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비세나라고 하는 의사가 예전 고대 때의 이 로즈 앱솔루트 추출 방법이 손이 너무 많이 가고 수작업이 많이 가고 하다 보니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한 가격에 이 장미 오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비세나 방법을 이제 고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로즈 앱솔루트는 어떻게 추출하는 거냐면 고대 때는 이런 나무판에다가 돼지기름이나 소기름을 이렇게 발라요. 그리고 꽃잎을 하나하나 따가지고 하나하나 돼지기름이나 소기름이나 이를 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꽃 속에 있는 장미의 향기, 이 향기를 이 돼지기나 소기름이 쫙 흡수를 해요. 자, 흡수하고 또 얘를 시들면 떼어내고 또 싱싱한 장미꽃잎을 또 붙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20회 정도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돼지기름에 또는 소기름에 장미가 가지고 있는 향기가 쫙 흡수되어 있습니다. 얘를 긁어서 다시 끓여서 추출을 해내는 방법인데 굉장히 소량 추출을 했고 가격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치료용으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비세나라고 하는 의사가 아비세나 방법, 수증기 증류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 증류법은 언제 만들게 되냐면 10세기 때 만들게 됐고요. 이 10세기 때 수증기 증류법 로즈 오또의 추출 때문에 로즈 오또의 가격이 장미율 가격이 많이 다운됐고 많은 사람들이 약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즈 앱솔루트는 고대 때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붙였다고 치면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공장에서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솔벤트와 장미꽃을 같이 섞어서 향기를 추출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로즈 앱솔루트 가격이 로즈 오또보다 훨씬 싸요.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로즈 오또와 로즈 앱솔루트 똑같은 장미꽃잎에서 추출된 이 향기를 로즈 오또와 로즈 앱솔루트의 가격 차이고 왜 나고 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로즈 오또는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에 사용했을 때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이 로즈 오또는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또는 피부가 좀 예민하거나 모든 피부에 사용했을 때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활성이 너무 강해서 세포 재생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극미량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얼굴 마사지 할 때 다른 라벤더나 제라늄이나 레몬이나 이런 것들은 한 방울씩 넣거든요. 근데 로즈 오또는 한 방울씩 사용하지 않아요. 얼굴에 피부 마사지를 할 때는 이쑤시개에다가 살짝 찍어가지고 끝머리 찍어서 한 20분의 1 방울 정도 그 정도만 넣어서 섞어서 얼굴 마사지를 해야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몸에 사용했을 때는 다른 내셔널 오일 네 가지 중에 다른 내셔널 오일들은 두 방울씩 사용한다고 치면 로즈 오또는 한 방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는 욕조에 입욕할 때 다른 내셔널 오일 레몬이나 뭐 제라늄이나 라벤더나 카오마일 같은 경우는 여덟 방울을 넣고 입욕을 하잖아요. 근데 로즈 오또는 딱 한 방울만 넣고 입욕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로즈 앱솔루트는 솔벤트를 가지고 추출했기 때문에 아무리 분리 작업을 잘한다 할지라도 극미량의 솔벤트가 이 로즈 앱솔루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민감하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건선이나
그런 경우 노약자일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린 이것을 솔벤트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즈 앱솔루트는 피부 미용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건강할 경우에는 사실 무엇을 써도 큰 자극이 없잖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피부가 건강한 경우에는 노화 피부나 또는 호르몬 밸런스를 맞출 때 입욕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즈 앱솔루트는 향수에, 화장품 원료에 가장 많이 넣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로즈 옷도는요,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다 보니까 일부 로즈가 가지고 있는, 이 장미가 가지고 있는 약효 성분인 일부의 분자들이 워터에, 물 속에 떨어져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식물 워터 중에 제일 비싸고 약효가 뛰어난 워터가 로즈 워터입니다. 이 로즈 워터는 여러 가지 피부 미용이나 치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즈 앱솔루트는 물을 가지고 추출하지 않기 때문에 워터가 생산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로즈 옷도는 일부 향기를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액의 향기를 맡았을 때는 로즈 향기가 잘 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로즈 옷도 향을 맡으라고 좋으면 이게 무슨 장미 향이냐고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향기가 나요. 하지만 본향은 장미의 그 향기로운 본향이 납니다. 따뜻한 향기가 납니다. 자, 근데 로즈 앱솔루트는 분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원액이라고 할지라도 장미의 향기, 본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향수업에 장미 향을 내고 싶은 향수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이 로즈 옷과 로즈 앱솔루트는 노트로 얘기하자면 그냥 베이스 노트예요. 그래서 잘 증발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약효 성분이 더 강해져요. 숙성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또한 색상을 보면은 로즈 옷도의 색상은 연한 노란색을 띠는데요. 로즈 앱솔루트는 혹시 오렌지 좋아하시죠? 오렌지가 노란하지만 약간 붉은 색깔을 띠고 있잖아요. 오렌지색 하면은 오렌지 약간 붉은 색깔, 노란색 섞인 느낌. 거기서 붉은 색상 있죠? 오렌지의 붉은 색상, 색이 나는 것이 로즈 앱솔루트입니다. 자, 또한 가장 중요한 건데, 역사적인 건데, 로즈 옷도는 10세기 때 아비제나가 만들었지만, 사실 이 고대 때그 이전, 10세기 이전에는요, 로즈 앱솔루트는 사람의 손기술로 하나하나 만들었어요. 또 18세기 이전까지도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이유가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붙여서 생산했는데, 18세기 이후부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로즈 앱솔루트를 만드는 추출 과정을 볼때 정말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 솔벤트를 이용해서 얘를 추출을 하다 보니까 로즈 장미가 갖고 있는 향기는 그대로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피부에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향수의 방향제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로즈 앱솔루트는 피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다는 것은 전문의들이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안전한 로즈 옷도를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